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우리 슈카님이 요즘 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슈카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 가신 이 찰나에 많은 분들이 아, 우리 3프로TV 나도 같이 일주일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슈카님 못지않은 셀럽, 강력한 셀럽 누굴 모실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3프로TV의 선택은 단 이분이었습니다. 바로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 라이브는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좀 떨립니다. 보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박사님 저기 방송 경력이 어디신데. 저도 사실 최준영 박사님하고는 간간이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다른 요일로 이렇게 출연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듣는 절정고수 중에 한 분 바로 우리 최준영 박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위급할 때 구원투수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제를 보니까요. 네. 역시 또 잘 모셨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게요. 제가 살아생전에 올림픽 열릴 때요. 예. 아 이번에는 어떤 경기 뭐 아니면 우리 축구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만 늘 관심 있었는데 네. 올림픽 자체를 이거 열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올림픽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주제가 2020년에 열릴 법했다가 미뤄졌던 도쿄 올림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과거와 지금까지에서 한번 쭉 리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예. 원래 많은 국가가 올림픽을 열 때는요 뭐 메인 스타디움부터 해서 뭐 성황봉성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도로까지 다 장면장면을 자신들의 어떤 보여주고 싶은 걸로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도쿄올림픽도 그런 장치들이 꽤 있었었겠죠? 올림픽은 모든 나라에서 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그 명운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1964년 올림픽을 네. 대성공으로 치르고 그것을 이제 국가가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는 예. 국민적 동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올림픽에 대해서도 화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뭔가 나왔는데 싶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네. 정말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한 2016년, 17년 이 당시 이제 일본이 그 2020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예. 나왔던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택시로 관광객들을 도쿄 시내를 마음껏 가리도록 하겠다. 와. 예.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이제 그 메인 스타디움이나 경기장 근처에 오면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리로 10개국어로 서비스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자동 번역까지요? 예. 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제일 황당했던 건데 80km 상공에서 예. 이제 펼쳐지는 인공 별똥 쇼를 이제 열겠다. 예. 도쿄 밤하늘에 예. 이제 보면은 나노위성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나노위성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물질을 떨어뜨리면 이게 대기 중이랑 이제 맞아가지고 예. 타오르는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야 이게 불과 2016년이면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1년 상황에서 보면은 일본이 처음에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을 다시 유치했을 때는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일본의 부활, 그다음에 재탄생, 네. 기술 역시 누가 뭐래도 일본은 기술력,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단순히 이제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이 겪고 있는 이제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령화라든지 네. 일본이 사실 그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운전을 하다가 고령자 운전 사고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2021년 현재에서 일본 자율주행 분야에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없죠. 이미지 센서 정도 빼고 나면 사실 잘 예.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뭐 좋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정말로 운이 없다. 운이 없다.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쯧쯧쯧 하는 마음이 참 들고 그리고 참 앞으로 지금 올림픽이 내일 개최죠. 23일 날 네. 오후 8시에 이제 개막식인데 한 2주 정도 지나는 그 와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또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그렇겠죠. 이거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좀 힘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코너에 와달라라고 해서 제가 무슨 경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봐도 뭐 빤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본한테 그러면은 도대체 올림픽이란 무엇일까? 특히 1964년 올림픽이란 건 도대체 뭐길래 일본이 이렇게 목을 맬까? 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금 원래 일본이 계획했던 그 여러 가지 뭐 자동 번역 무슨 나노위성 발사하는 거 이거 결국 예정대로 하긴 하나요? 하나도 못했죠. 아이고. 하나도 못했죠. 네. 그러니까 계획이 되게 웅장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올림픽 그 하이라이트 종목이 뭐죠? 제일 화려한 마라톤 게 아닌가? 마라톤이죠. 네. 근데 지금 이 8월 염천하에 이 뜨거운 네. 땡볕 아래 하면 다 죽죠 보면은. 그렇네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열을 낮추는 예. 무슨 특수 포장을 개발해 가지고 예. 그 올림픽 그 라인에 따라서 쭉 깔았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덜 시원하게 할 수 있겠다. 네. 결국 그 포장을 돈 들여서 깔긴 했습니다만 결국 마라톤은 저쪽 시원한 홋카이도 쪽으로 아마 갔죠 보면은. 그러니까 참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성과가 없는 답답한 지금 2021년 이제 도쿄 올림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일본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이벤트 1964년 올림픽,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우리는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88 올림픽 이전에 이제 64년 동경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정말 국제적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원래 일본은 1940년 올림픽을 준비할 개최할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1939년에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반납을 했어요. 네. 반납을 하고 이제 국제 문제에서 퇴출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왜 1940년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했냐? 이제 1936년에는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베를린 올림픽이 이제 히틀러, 나치, 게르만 민족의 어떤 우월성 이런 예. 거를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올림픽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40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의 예. 어떤 참상이 세계에 이제 이미지로 쫙 깔려 있었는데, 우리는 완벽히 회복했다. 우리는 새로운 제국으로서 강력하게 등장했다.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1940년 올림픽을 유치를 했다가 네. 이제 포기한 거죠, 이제. 포기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1945년에 이제 패전을 겪고 그 이후로 한 15년 정도를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국제 무대에 복귀를 하고 경제 성장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959년 미넨에서 이제 개최된 IOC 회의에서 다시 이제 도전을 해 가지고 유치에 성공을 합니다.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하고 이 당시 1959년 일본은 많이 달라요. 당시에 일본 특히 이제 동경 도쿄의 네. 상황은 뭐냐면은 열악한 하수도로 식수원은 오염돼 있고, 일본이요? 예. 그다음에 극심한 대기 오염, 그다음에 열악한 도로망, 교통 체증. 그러니까 1945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가지고 동경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체 인구는 한 350만 예.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 가까워지니까 10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해지다 보니까 도시 문제를 이제 겪고 있었고 주택 문제도 극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지역이 이제 미군 주둔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노렸던 거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예.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제대로 된 나라, 네. 그다음에 이 도시 문제를 극복해서 새롭게 변신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 보여주겠다라는 요구가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50년대부터 계속 연평균 한 9%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경제 부흥한 새로운 나라로 탄생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일본은 결국 1964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으로 네. 통용되는 일본의 이미지를 이때 이제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고도 성장의 국가,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이제 이때 얻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당시에도 뭔가 일본이 그 당시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을 과시하려고 노력을 꽤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준비하던 그 네. 형태가 바뀌어서 등장했던 게 이제 탄환 열차라고 하는 고속 열차죠. 아, 예. 예. 신간센을 이제 개통을 합니다. 아, 이때인가요? 예, 올림픽 개최 그 9일 전에. 야, 그러면 그 초고속 열차를 일본은 굉장히 일찍 만들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이제 네. 탄환 열차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본 본토에 가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신간센 아니면 다 협궤잖아요. 예, 예. 좁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 당시이죠. 이제 조선 한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국 만주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이제
표준계를 깔고 예. 고속으로 가는 이런 열차 구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났던 거죠. 그래서 당시 신간센은 이제 시속 200km로 운행하는 세계 최초의 열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그러면 200km도 달리는 게 없었냐 시속 200km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내가 속도를 내서 기록을 세우겠어 하는 뭐 일회성 용도지 네, 네. 이걸 가지고 승객을 태우 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용도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놀랐죠. 그렇겠네요. 네 기술력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인공위성을 통한 최초의 이제 위성 생중계를 이제 이때 한 겁니다. 1964년 동경 올림픽이 그래서 비주얼 그 영상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종목 위성 중계 칼라 이게 등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 당시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된 어떤 그러한 계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그 대리점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 통신 해저 케이블도 이때 이제 깔렸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게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하와이.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단파 라디오로 네. 이제 하다가 안정적인 통신망도 이제 이때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 일본의 기술력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은. 진짜 그랬겠네요. 갑자기 이제 흑백으로 보던 거 칼라로 보질 않나, 전 종목이 생중계가 되질 않나,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간간이 또 그 현지 나라와 풍습 이런 거 소개하는 영상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갑자기 탄원열차가 그러니까요. 아니, 하얀색 이야. 신간센이 시속 200km. 지금도 200km라고 하면 빠르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1964년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뭐 이런 과학기술을 과시하는 건 좋은데 예.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흑자였습니까? 아니면 비용은 어땠습니까? 비용은 막대하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81년부터 88년까지 한 7년 정도를 이제 투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59년부터 64년까지 네. 한 만 5년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이제 직간접 비용 다 합해 가지고 한 9,800억 엔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일본 GDP의 이 3% 정도 돼요. 일본 GDP의 3% 올림픽 한 해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5년 동안에 물론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 만들어졌던 게 이제 동경 시내, 도쿄 시내 만들어졌던 게 8개의 이제 고가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2개의 지하철 노선, 그다음에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도심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그다음에 만 채 가까운 새로운 신규 건물, 그다음에 이제 수질 개선 사업, 네. 그다음에 양변기. 양변기. 예, 우리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이제 화변기라고 그러죠. 알죠, 알죠. 이제 양변기 처음 도입됐었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는 이제 주거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 이제 처음이 도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이제 개발 사업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뭔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민간도 이제 관광, 호텔 이런 쪽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내수가 같이 살아나게 됐던 거죠. 보면. 네. 자, 그러면 당시 진짜 일본인들이 야, 이 올림픽은 우리가 잘 개최했구나, 돈은 잘 썼구나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일본을 주목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기술 말고 세계인들이 그동안은 일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인식이 좀 바뀌는데 기여도 했나요? 맞습니다. 일본 그런 느낌이 좀 세련된 깔끔함 네. 이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게 64년 이 동경 올림픽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경 올림픽 이전에 올림픽의 포스터라든지 예. 마크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이 납니다. 근데 64년 동경 올림픽 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멋있어요. 상당히 모던하고 깔끔한. 어떤 그 일장기라는 이미지를 네.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러니까 일본의 이미지가 있지만. 상당히 모던한. 네. 그러니까 1930년대, 20, 30년대 이제 독일에서의 어떤 바우하우스 같은 네. 모던 디자인을 일본이 오히려 이제 1960년대 세계에 이제 그 보여준 거죠. 근데 거기 그게 단순히 유럽을 베낀 게 아니고 일본의 색깔이 이제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 이제 1959년 유치를 딱 한다면서 유치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디자인 예. 계통의 사람들이 예.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회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올림픽 때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CI라고 그러죠. 네. 기업의 어떤 이미지, 통일된 네. 이미지.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게 동경올림픽 때입니다.
평균 올림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예. 이제 그 체육 종목들 우리 맨날 종목 안내 나오면 나오잖아요. 아, 달리기 예. 뭐 조정 예. 뭐 농구 뭐 이런 예. 거 있죠. 사격 이런 거 있잖아요.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아. 픽토그램을 처음 만든 게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오. 그래서 약간의 그 모양은 변화되지만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성화 봉송 때 이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태어났던 그러니까 같은 날 원폭 투하되던 날 태어났던 이제 사카이 요시노리라는 네. 이 청년을 네. 찾아가지고 성화 봉송 최종 주자로 아.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미지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응징을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해자인 거고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어떤 그러한 네. 존재로서의 이미지 이제 메이크업도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이제 이런 포스터와 같은 디자인 그다음에 그 지금도 있죠. 요요기 국립체육관 같은 네. 상당히 정말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어떤 건축 실력을 이제 과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올림픽을 촬영한 영화 같은 경우도 도쿄 올림피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록 영화. 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아마 HD로 이제 버전업이 돼가지고 나올 텐데 정말 잘 찍었어요. 정말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보다는 더 좀 객관적이고 냉정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네.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돈을 잘 많이 버는 그런 나라 싸게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 수준이 아니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모던하고 되게 매력적인 나라로 이제 변신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올림픽을 어떤 시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짠 게 이 올림픽 때부터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분석을 해서 네. 우리 걸로 만들어서 88년도에 네.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커다란 메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도시개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월드컵 할 때 상암동 저 난지도를 이제 저렇게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당시에 일본도 뭐가 그런 이슈가 있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격한 도시화, 인구 증가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게 많아지는데 이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한방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네.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지역 발전, 맞아요. 문제 해결 이런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국가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의 원조가 사실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세 차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64년 동경올림픽 때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오사카 만국박람회 때 70년대 한 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삿포로 동계올림픽 때 또 이제 지역 발전 한 번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도시를 IOC가 요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체제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에 맞게 도시를 바꾸는데 그거에 이제 국가와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가장 이제 컸던 게 이제 수도 고속도로라고 하는 도시 고속도로인데 지금도 이제 있죠. 그 아주 짧은 기간에 도시를 그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고속도로를 네.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평시 같았으면 불가능했죠. 네. 사람들이 저항하고 힘들 텐데 그렇겠네요. 올림픽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싹 밀어붙인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과거 에도 시대 때 만들었던 운하들을 이제 따라가지고 만들었던 예, 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군이 갖고 있던 알토랑 같은 땅들을 이제 뺏어가지고 뺏은 건 아니죠. 내놔라. 우리 올림픽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동경의 어떤 도시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니까 올림픽 열린다고 해서 혐오시설 다 뭐 뒤로 철거하고 없애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상계동 국민, 예, 맞아요. 예. 국민들에게 이렇게 크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올림픽이었는데 일본도 딱 그렇게 했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희생을 치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와 고양이들도 큰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수만 마리의 이제 그 홈리스 집 없는 예. 이제 떠돌이 개와 고양이들이 이제 순환을 당했죠. 아이고, 고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됐던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떤 뭐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본은 지금도 그래요. 64년 네. 올림픽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죠. 예. 이제 아련한 그래 그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어. 이런 시대로 이제 생각되는 거죠. 아련한 이제 그런 거였고 당시에 10만 명이 성화봉송 그 연도에 나와가지고 네. 일장기를 막 흔들었어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일장기라는 것들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볼 수 없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 일장기를 흔들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지라는 국가의식도 생겼고요. 특히 이제 일본을 그 최고로 이제 사랑받게 했던 것이 이제 그 동양의 마녀들로 꼽히던 이제 여자 배구 선수들. 아. 예, 258연승을 했었어요. 258연승이요? 예. 258연승인데 이 방적공단 공장에서 나왔던 이제 특별활동하던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런 이제 어마어마했던 거를 작업을 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연승을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뭐 있었기 때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하죠. 이겨야겠다는 투철한 목표의식. 예.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철저한 이제 단결과 훈련. 그리고 그 지도자의 솔선수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막 쥐어 짭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배구 리시브 하면 이렇게 구르잖아요. 네.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유도의 낙법을 처음 한 거예요? 유도의 낙법을 이용해서. 아, 유도 낙법이군요. 그게. 유도 낙법을 배구에 접목을 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서 다음 예. 동작으로 넘어가고. 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있는 시간차 공격.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던 겁니다. 야, 그러니 뭐 당연히 258승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64년 올림픽이라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그동안 전후에 복구를 20년간에 해가지고 뭔가 이뤘어, 성취를 했어라는 것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분 좋게 인정했던 최초의 이제 일이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제 일본이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고 네. 개방적이고 멋있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그 시작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이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올림픽 그 준비 과정도 보면 뭔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양보를 하거나 희생을 해야 되는 국민들도 있는데 많이 있죠. 이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고 특히 이제 뭐 국립 경기장 주변의 토지들은 뭐 수용 철거 뭐 우리랑 똑같았어요. 예, 예.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땅을 넓히기 위해서 또 해안 매립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 같은 경우는 졸지에 좋은 어장을 다 잃고 그렇겠네요. 이제 생계를 또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기억 이면에는 또 아픈 또 현실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탈바꿈되는지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올림픽이겠죠. 예. 2021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2021년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은 서방 언론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64년의 어떤 기록들을 뒤져보고 네. 그리고 새삼 2021년의 일본 모습을 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 오늘자 이제 그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64년의 일본은 역동적인 나라였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느낌이었다. 근데 지금은 신뢰를 잃은 국가가 됐고 정치 엘리트가 자신감을 상실한 나라로 변해버린 것 같다. 하하. 일본의 6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많은 그 뭐 영국의 가디언이나 해외 언론들을 보면 비슷한 논조들이 비슷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GDP가 높은 그런 나라인데 2021년 일본에서 어린이 7명 중에 한 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잠시만요. 이 빈곤이라는 게 일본 내부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억 총 이제 중산층 예. 이런 건 아니죠.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직업 안정성이 낮아진 지는 벌써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제 서방 언론에서도 이제 새삼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아마 이런 언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지금의 자금의 상황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왜 일본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는가 이런 원인 분석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인 분석들도 이제 있는데 뭐 원인 분석은 사실 이 3프로 TV 보시는 분들 잘 아시죠. 네. 예전에 버블 경제 붕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 잘 참았던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뭔가 이러면 안 돼. 이걸 이제 판을 깨고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했는데 네. 일본은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너무 잘 됐고 너무 확실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네.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요소들이 사실 예. 꽤 역사적으로 보면 길었어요. 예.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이 과거에는
경제가 잘 나가고 동계올림픽을 하고 이럴 때는 개방적으로 밖에 거를 수용을 하면서 그거를 일본화 시켜가지고 내보내면서 세계에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한번 자신감을 잃고 난 다음서부터는 안으로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드는 게 단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쇠퇴하고 수출이 비중이 낮아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되는 그 가치관을 수용을 못하는 걸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게 요즘에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성이 그 IOC 위원 그 준비하던 조직위원장이 여자가 많으면 회의가 길어져서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 네.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이제 국제적인 룰이 되고 있는데 네. 일본이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세계 표준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지금 이제 저 올림픽을 잘 치를까 어떨까에 주로 더 관심이 많았지만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새삼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잘 아니까 의외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기사도 써야 되고 다시 들여다보고 옛날 것도 자료도 찾아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랑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가 으르렁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서로가 한쪽 어깨를 또 같이 맞대고 그렇죠. 가야 되는 나라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막식 하루 전날까지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야 저거 정말 잘 치를 수 있을까? 예. 라는 이제 걱정이 앞서는 네. 저희도 대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일본에서 불고 있는 분위기 중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이 자꾸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양면적이라서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경이나 이제 이런 데 있는 이제 코리아타운 지역들은 뭐 문정 성실을 이루고 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으르렁거리지만 일상에서는 이미 서로가 이제 긴밀하게 가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위에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대립이 있어도 사실 큰 걱정은 안 했어요. 네. 원체 우리도 많이 가고 네.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이런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끈끈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한 2년 정도 이제 못 가고 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 좀 그러한 체험으로 느끼는 가깝다는 인식이 더 멀어지고 있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이 2년 내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들을 늘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늘 타산지석 삼아서 따라하기도 하고 저걸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래 왔었잖아요. 그런데 예.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이 분명해졌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혹시나 노쇠해져서 우리의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올림픽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올림픽이라는 것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몇 번씩 한 나라들이 많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섯 번째인가요? 뭐 이제 그렇게 되고 영국, 프랑스 뭐 다 세 번 이상씩 한 나라니까 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네. 사실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서울 올림픽을 한다? 아니면 부산 올림픽을 한다? 그런다고 그랬을 때 과거 1988년처럼 7년 동안 모든 국가에 총력을 쏟아부어 가지고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게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당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 수준도 높이고 여러 가지 IT나 네. 이런 것들을 높이는 어떤 하나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과정은 어떠한 그러한 메가 이벤트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 아닙니다.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준비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본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개방적인 국가, 조금 더 포용적인 국가, 예. 그리고 시야가 넓은 국가, 국민들도 그런 곳으로 변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뭐 이미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올림픽 속에서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의 변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게 한 국가의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를 바꾸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궁금하심을 대신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항상 저한테도 최준혁 박사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럼요. 바빠서 서로 자주는 못 뵙지만 잘 알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다음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분은 그 많은 걸 언제 다 공부하시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 기회에 조금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저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통 답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 공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분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딱 각 잡고 앉아가지고 네. 이걸 외우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자주 접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제 그 라떼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의 부족함 그런 그 호기심 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되게 저도 모르게 많은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문이죠. 신문 같은 경우 예전에 지금보다는 얇았지만 뭐 16면 뭐 이럴 때 이제 보면 그 당시 하루에 한 신문 한 너댓 개씩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한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봤었으니까. 이거 뭐 단기간에 되는 게 당연히 아닌 줄 알았지만 그렇게 오래 보시진 몰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볼 게 없어가지고 경제신문도 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좋아하던 게 이제 전쟁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겹쳐져서 포개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문이 분화되는 과정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신학 철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연과학 공학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문 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자기들은 관계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화된 학문만 딱딱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 이 학문 간의 연계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금방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옆으로 넘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내가 이걸 알면 저것도 알고 저걸 알면 그것도 그렇죠, 이해되고 그렇죠. 이런 면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네.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만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공부는 오래 할 수도 없고요. 재미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걸 내가 무슨 지식을 쌓아야겠어.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어. 이러면은 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어하는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 조금 하고 또 저게 흥미가 있으면은 요거 조금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야 너는 깊이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끈질기지 못해.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지구본 연구소에서 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 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박사님이 지금 제일 재밌어하는 관심 분야, 그게 이제 조만간 또 지구본 연구소의 큰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뭘 주로 관심 두세요? 글쎄요, 뭐 일단 올림픽 시즌이니까 올림픽 네. 옛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프간에서 지금 요즘에 열심히 이제 철군을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철수와 더불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가지고 탈레반이 또 지배하는 그렇게 아프간이 될 거냐, 예. 아니면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또 변화할 거냐. 예.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중국은, 터키는. 이러한 또 이 육지에 대륙의 또 주요 플레이어들은 어떤 움직임 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주 보는데 이 앞으로는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 지구본 연구소를 살펴보면 또 좋겠네요. 오늘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원투수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종종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